시작하겠습니다. 김태우 차장님. 네. 김태우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우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그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이름. 근데 왜 지금은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에 의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아,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뉴라이트를 예.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네. 국가화를 두 번째. 것입니다. 예.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와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호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네 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부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